아니 밥부터 갈자 언니. 응? 그럼 오늘 이거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한 여기 조사장님 거, 또 김선생님 거, 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초보자들도 이제 다 초보자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부담 없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맛있고 담백하고 시원한 김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기 쉽게, 배우기 쉽게. 아, 그게 최고죠. 아,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도 내년에도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완전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와, 궁금한데요? 밖에서 하면 추울까 봐. 아. 한 시간에 50 포기하기야. 자, 그거를. 거 그래 물 생수 조금 있으면 제일 좋은데. 생수 생수. 네, 밥도 주세요 아예 밥도. 밥도 꺼내 주고 네. 생수. 밥. 밥. 밥 이 정도인데 괜찮아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아니 밥부터 갈자 언니. 응? 아, 우리 여기서 잘 보셔요, 이거를. 집에서 나중에 내년에 할 때, 네.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밥 싹 갈아도 아깝잖아. 풀 쓸 필요가 없어요. 아, 물 좀 넣고. 하실 때는 풀 따로 쓸 거 없이 이렇게 집에 먹다가 남은 밥이 있으면 이렇게 물 넣고 갈아요. 그렇죠. 원래 김장할 때 찹쌀풀을 쓰죠. 와, 그것도 방법이네. 메시와 호날두. 메시와 호날두. 됐어. 이거 풀하고 똑같잖아, 이거 봐. 풀써. 자, 조사장님 봤지? 됐지? 이거 정도면. 너무 잘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따로 풀 쓸 필요 없어. 그러네요. 그런 방법이 있네. 뭐 힘들게 풀 쓰고 이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풀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AI인데. 이게 1kg짜리죠? 1kg 아니에요. 1kg, 2kg? 4kg. 5kg면 되겠지? 5kg, 6kg 하세요. 6kg? 넉넉하게? 홍시를 좀 까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홍시 좀 까주세요. 홍시를 까요? 네. 이거 따따따, 얘를. 다 까가지고 볼에다가 담아주세요. 홍시? 이거 왜 까는 거예요? 이거 속에 넣어야 돼, 얼른 까야 돼. 이거 꼭다리 띄고 쭉 껍데기 까가지고. 어, 홍시가 와서 당도를 좀 조절하고. 그 씨 들어가지 않게 빼야 돼. 조심하세요. 아. 설탕 대신 홍시 넣은 거지. 아. 제가. 맵죠. 제가 칼질을 못하잖아요. 네.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네. 일단 제가 조금만 제가. 네. 뭘 갖고 오셨어요? 일단 그거 한번 갖고 와보실래요? 네. 아니 나는. 네. 제가 채 써는 거 가져왔거든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근데 신기해요. 그 어디에다 넣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거를 썰어줘요. 보세요. 봐봐요. 그죠? 아, 너무 잘 썰리지 않아요? 맞는 칼이네 아주. 아, 용대야 이거 김장철의 예술이네. 그렇죠. 어머님들 사용하기. 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요즘에 될까? 세상이 참 좋아졌어. 우리는 그냥 오직 그냥 칼로만 쓸 거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감자채 같은 거 볶을 때 하면 되게 편하겠네. 체전할 때. 그거는 괜찮아. 그치? 호박도 되겠다. 호박도. 한 200포기, 300포기 해도 되겠다. 아 그러면 이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준호 씨가 이제 장갑 끼시고 저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주면은 이게 문제에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문제에서? 속까지 싹 네 저거 하는 것도 안 쉬운데 생각 의외로 동모 씨가 잘하신다 처음에 보신 엄마 하시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벌써 틀리시잖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럼 밑에서부터 받아서 저를 줘야지
아이고. 그치, 정식, 그 앞에, 맨 앞에 거. 맨 앞에, 양념 그대로 있잖아요. 그. 나중에 결혼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선생님도 너무 잘 잘하신다, 진짜. 아, 이게 생각보다 아, 힘이 들어가네. 밑으로 돼 있어. 간 한번 봐야 안 돼? 그렇지. 그때는 언니 이걸로 봐야지. 자. 김치. 아, 묻혀서. 아. 야, 이거 수육에다가 이거 딱, 응?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네. 응. 어우, 맛있겠다. 오. 오, 저 김장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딱 맞는 것 같은데. 아유, 김치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저런 게 다 들어가면. 이게 지금 세 명이 합작 양념이에요, 이게. 야. 개인 양념이 아니잖아, 그죠? 됐네. 우리가 함께 만든 속이 이렇구나. 우리. 우리가 함께 만든. 중요하거든요. 아, 이제 속을 넣자고, 이제. 여기다, 응? 이제 속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속 넣으면 끝이에요? 네. 대박, 끝났어? 네. 와. 속 넣는 방법도 있어요? 뒤에서부터는 뒤에서 맨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넣어야 되고 왜?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스치듯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 히뜩히뜩 그럼 어, 그 셰프님들이 올바른 애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배추 몇 개만 또 여기다 좀 주시겠어요? 난 여기다 놓게 했니? 와, 오, 극대가님. 속속에 켜켜이 넣어야지. 속 안까지 잘 깊게 넣어줘. 그렇다고 속을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김치가. 아니, 너무 히뜩히뜩 하면 안 돼, 이거는. 오. 양념도 같이, 저거 뭐야, 속도 같이 무하고. 안 씻겨내려게 잘 발라야지. 마지막에 겉잎으로 얘를 살짝 잡아서 얘를 반 접어줘요, 이렇게. 반 접고 이 옆에를 이렇게 감싸서 얘를 이렇게 또 예쁘게 해줘야 돼. 네, 예쁘게 해줘야지 나중에 하나씩 꺼내서 아~ 이렇게 콕 안까지 잘 깊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아이고 어이 안 돼. 아니 그렇게 어 안 되는데 그럼 돼 그럼 돼. 미치겠다. 나 저렇게 길지는 걸 처음 봤어. 왜요? 앞에만 했잖아. 그렇죠. 약간 정성이 있네 이게 하나하나. 아, 그치. 아, 응? 굉장히 어렵구나. 요 안에까지도 해야 돼. 목 있는 데까지. 뿌리까지. 잘하네. 가르쳐 주니까. 저기는 왜 이렇게 빨라 손이? 저기는 왜 이렇게 빨라 손이? 와 뭐야? 아, 벌써 그렇게 했어. 우와. 금방 얼른 해야지 언제 다 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 배가 신데. 확실히 세 분이 우리 쪽에 두 배를 하셨네, 일을. 나는 그냥 살살 이렇게 치고. 저는 그냥 밑을 잡고 해요, 그냥. 아우. 오. 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간색이 하잖아요. 배추가 너무 맛있다. 저는 이제 갈치를 좀 넣을까 봐요. 이제 김치가 얼, 배추가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아니 이거를 여기다 갈치를 또 넣어 이제 한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갈치를 넣어버리면 익히는 중간에 국물로 빠지거나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좀 이런 시퍼런 잎 겉잎에다가 양념을 살짝 넣고 갈치가 이제 소금에 한번 이제 절여놨거든요. 버무려놨거든요. 버무려놨으니까 두 개 정도 겹쳐서 한 끼 먹을 분량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싸서 넣는구나. 우리가 아까 김치가 조금 짰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무를 석박지 같은 거를 이 갈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사이사이 껴서 넣어주면 약간 요거랑 수분감이 나오면서 짠맛이 중화가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있다 먹으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좀 오래 익혀 먹어야 돼요. 한 3개월 이상? 3개월. 그래야 맛있어요. 이게 갈치가 숙성되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뽀송뽀송한 가자미 식혜 같은 식감으로 변하거든요. 와, 너무 맛있겠다. 이야. 대단하시네. 그럼 돼지도 똑같아요? 전지 저것도? 어, 전지는 이제 이따가 포기 사이에 넣으려고. 전지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펴요. 펴가지고 그냥 켜켜 눕는다 세고 그러니까 입에 담는다고 저렇게. 와 김장김치에 돼지고기를 저렇게. 네. 돼지고기 이렇게. 근데 이걸 왜 넣는 거예요? 시원하고 맛있으라고. 와 진짜. 왜 시원해지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원리가. 이렇게 넣으면 이 김치가 처음 봤어, 이거는. 숙성이 되면서 김치에서 이 돼지고기가 싹 녹아요. 돼지고기 구수하고 그런 맛이. 이것도 몇 개월 뒤에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발효가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이 고기가 들어가면 시원해지거든요. 전지가 들어가면. 오, 궁금하네. 이런데 남는 거는 이파리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 틈틈이 넣어줘야 돼요. 뚜껑 대신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꼼꼼하게 딱 넣어주시면 끝. 통과. 다음 통과. 통. 다음 통. 오, 맛있겠다. 오, 맛있어 보이는데요? 통 하나만 주세요. 네. 배추를 먼저 한 층을 쌓아줘야 돼요. 한 층을. 배추. 와. 배추 이렇게 차곡차곡 뿌리. 언니 언니 이거 여기 무 석박지 좀 걷어주세요. 층을 쌓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 아, 이 고기 이렇게 나눠줘. 그렇게 해야지 김치가 나중에 안 흘려. 그럼 양념이 안 흘려요. 칼치. 와. 야,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통. 아홉 통 나왔어? 와. 아홉 통. 아홉 통 나왔어?